네,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주들입니다. 지난주에 이 골드만삭스 그리고 찰스 슈왑 등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찰스 슈왑의 경우에는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3분기 순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M&A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IBB 부문의 실적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기업의 주가가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3.8% 넘게 상승하면서 406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NC 파이낸셜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2% 가깝게 빠졌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순이자 마진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은행주들도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달리했습니다. PNC 파이낸셜의 경우에는 1.9% 넘게 빠졌고요. 19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하면서 20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실적 발표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배런스지가 이에 대한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배런스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트레이딩 부분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오게 된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아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알코아는 미국의 최대 알루미늄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전체 매출이 3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29억 3천만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상회하는 전체 매출을 발표를 했고요. EPS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 알루미늄의 톤당 평균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 13%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알코아의 주가는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5% 넘게 상승하면서 5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증시에서도 알루미늄과 가격과 연동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실적의 실마리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인데요. 악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유료 우주 관광을 내년 4분기로 미루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주선에 사용되는 특정 재료의 강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CEO는 직접 나와서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 조처였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버진 갤럭틱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25달러 선에서 20달러 선까지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 16%가 넘게 빠졌습니다. 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일단 실적 시즌의 호조가 계속됐고 일단 금융주들이 많이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가 일단 호조를 입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3대 지수가 모두 갭상승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현재 전고점으로 일단 돌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강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 하락 파동을 만들지 않고 다시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그다음 찰스 슈왑 같은 이런 금융주라든가 증권주들이 일단 실적 시즌에서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상승세가 회복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증시는 상당히 그 미국 증시하고는 다르게 조금 디커플링이 되어 있고 오히려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대만이라든가 혹은 중국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락
가동의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특히 유가의 강세를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유가가 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달러화가 지금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좀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유가라든가 그 이외에도 해운 공급망의 마비로 인해서 현재 그 수출 관련주들이 여전히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연말까지 상당히 조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J&J의 부스터샷 관련된 그 승인의 FDA의 승인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제 머크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 임상이 끝난 그 경구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이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백신의 공급이 어느 정도 생산력이 받쳐주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경기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국내 증시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라든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상승 모멘텀이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가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어떻게 흘러갔냐 이 두 가지에 따라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 강세 흐름이 연속성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다시 또 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주목을 해야 되고 다음 국내 증시는 현재 계속 상승 반등을 하긴 했지만 가계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변곡점에 와 있고 따라서 금주에는 이 변화에 대한 추이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